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표가 아니고요. 리뷰입니다. 어떤 리뷰일까요? 다 알고 계실까요? 엔비디아 신제품 RTX 3080 제품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요 비레퍼런스 제품으로요. 물론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의 엠바고가 어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3080 성능을 뻔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하지만 여러분 파운더스 에디션 살까 아니잖아요. 국내에 일단 파운더스 에디션 출시 예정이 아직 안 잡혀 있고요. 파운더스 에디션은 생산량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레퍼런스 제품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 전력 소비량, 뭐 소음, 온도, 성능까지 아무래도 제 영상이 여러분한테 좀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스킵을 하셔도 좋으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늘은 1부라서 성능 위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2부가 진짜 도움이 될 테니까 1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2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자 일단 제가 EMTEC한테 블랙 에디션을 대여를 받았습니다. 대여 후 반납이에요. 이거 제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수스 터프 게이밍 3080 제품을 어디서? 인텍 앤 컴퍼니에서 제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서진에서 조텍 게이밍 트리니티를 제공을 받았고요. 이것도 반납이에요. 그리고 MSI 측에서는 벤투스 제품을 대여를 합니다. 그 갤럭시 쪽에서 갤럭시 EX 제품을 대여를 하고요. 거기에다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도 대여를 할 예정이에요. 이게 아마 이틀 뒤면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MTEC 불몬, 거기에다가 그 트리오 있죠, MSI에 그것도 제품이 들어오면은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몇 개의 제품을 얘기했나요? 총 8개의 제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기가바이트랑 컬러풀 빼고는 거의 모든 회사의 제품을 다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반으로 뭐 각 제품의 온도, 전원부, 소음, 부스터 클럭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해주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는 그래서 그걸로 짤 겁니다. 어때요? 2부 기대되죠? 물론 저 많은 제품을 대여하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미안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등수를 매기진 않겠지만 표를 만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2부를 보고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실질적으로 제품 구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3080에 대해서 약간 알려드리고 테스트 벤치 사양 알려드리고 영상을 보도록 하죠. 3080 같은 경우에는 뭐 쿠다코어 개수가 몇 개다, 뭐 얘네 램은 얼마고 뭐 이런 거 다양한 스펙들 나왔는 거 있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솔직히 그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뭐 딥러닝 샘플링이 얼마나 좋아졌고 아니면은 뭐 지금 레이트레이싱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거 이미 막 지금도록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엔비디아 측 발표나 아니면 파운더스 에디션 발표에서 맞죠? 그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그냥 EMTEC의 3080 블랙 에디션으로 요 2080Ti 갤럭시 화이트 제품하고 비교해서 보여준다 정도까지만 언급을 할게요. 테스트 벤치는 1900K를 5.0으로 오버클럭을 했고요. 어떻게 됐든 최대한 변모 형상을 줄이기 위해서 팀그룹 티퍼스 메모리 CL14-3600짜리 익스트림 제품을 4400에 CL17까지 오버클럭을 한 상태입니다. 메인보드는 Z490 유니파이를 사용했고요. 쿨러는 X73 크라켄 제품을 썼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에브가 750GQ 골드 제품을 제공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데시벨미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열화상 온도계, 거기에다가 전력량 측정기, 온도계, 습도계까지 싹 다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의 경우는 대여 후 반납의 원칙을 가지고 빌렸고요. 거기에다가 리뷰를 찍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래서 막 까다가 다음번에 제품 제공 못 받으면 어떡하죠? 뭐 어쨌든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 전혀 사심을 얹지 않고 객관적으로 영상을 찍는 걸 약속드리고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게임은 잘 기억이 안 나. 일곱 개 쭉 보면 알겠지. 풀HD, QHD, UHD 세 가지 해상도를 이용해서 일곱 개 게임 벤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공.
자, 여러분 준비된 게임 영상 잘 보셨나요? 일단 그 게임 영상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고요. 이 3080 비레퍼런스의 발열과 소음 그리고 권장 파워 용량을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의 평균 소비 전력은 게이밍 시에 약 494W 정도가 소비가 되는 것을 전력량 측정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단일 소비 전력은 320에서 33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만 따로 측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파워는 750에서 850W급의 제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높게 생각한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494W가 찍힐 때 평균이 CPU 로드율을 보면은 십몇 프로, 뭐 높게 가봤자 3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CPU는 일을 안 하고 놀았어요. GPU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이 정도 전력 소비량이 나왔으니까 CPU도 같이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게임을 하면서 뭐 유튜브를 켜놓거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 한두 개 키거나 아니면은 토렌트로 뭐 무탄 영상을 받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 높은 소비 전력이 걸릴 겁니다. 뭐 펜을 주렁주렁 달거나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외장 USB 장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때도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파워는 이 정도 좀 가야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장 제가 측정한 제품은 보시다시피 8핀 전원 2개짜리 하위 레퍼런스, 비레퍼런스 제품입니다. 상급 제품 블랙몬스터라든지 트리오 아니면 호프 이런 제품은 8핀 3개라고 제가 언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평균 소비 전력이 50W 정도는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게임만 해도 550W 쓰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요것저것 더 추가가 되면 600W도 평범하게 로드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비레퍼 상위 제품을 생각하신다면 850W 파워를 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온도는 제가 따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OCCT에서 10분 과부하를 줬을 때도 70도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는 60도 초 정도에서 온도가 더 안 올라가요. 인케이스를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5도 정도만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70도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이엔텍의 하위 제품인 블랙 에디션이 그 정도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3펜의 제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온도가 나올 거예요. 80도만 넘지 않으면 최대 성능을 잘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이엔텍 제품이 이제 70도까지 찍혀서 팬이 열심히 도는 상황에서도 45dB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보통 게임할 때는 과부하가 아니고 42에서 43dB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테스트 환경이 37dB인 걸 생각하면은 매우 조용한 상황이고요. 요 제품, 이 좀 시끄러운 제품이거든요. 요거랑 비교하면은 8dB, 9dB 낮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갤럭시의 2펜 제품이 2080Ti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흡사한 소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꽤 조용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테스트 시스템의 소비 전력 그리고 권장 파워, 온도, 소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요건 다 넘어가고 한번 정리하는 표를 보도록 할게요. 게임 프레임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토탈워 같은 경우에는 FHD에서는 뭐 33프레임 차이가 나고요. QHD에서는 20프레임, 그러니까 UHD에서는 11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요거 차이를 이렇게 계산해서 기입을 해둔 거예요. 물론 내가 계산한 건 아니고 엑셀이 알아서.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FHD에서는 3080 성능에서 2080Ti 성능 격차를 계산해보면 30%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QHD에서는 27%, UHD에서는 31% 정도가 나옵니다.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네요. 3탈러는 역시 그래픽카드 많이 땡겨 쓰는 게임 답네요. 데드 리뎁션 요놈도 꽤나 격차가 있는데요. 요놈은 무려 FHD나 QHD에서는 40%의 성능 차이가 나고요. 그나마 UHD에 와서는 18% 차이로 조금 좁혀지긴 합니다. 디비전2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평균 30% 정도의 성능 차이 나죠. 풀HD에서는 아무래도 CPU가 약간의 병목이 걸리기 때문에 GPU가 병목이 걸립니다. CPU가 아니고 차이가 좀 좁혀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GPU가 최대한 성능을 낼 수 있는 4K 환경에서는 그게 좀 벌어지는 편입니다. 쇠오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더욱 눈에 띄게 나요. 이게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로드를 찍는다 해도 이 4K 환경에서 좀 더 프레임 차이가 벌어지는 게 쇠오툼은 보여요. 3080 제품이 아무래도 4K 환경에서 조금 더 힘을 낸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차이가 너무 심한 게임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GTA5입니다. GTA5는 뭐 2080 Ti와 3080이 QHD나 FHD에선 차이가 없네요 할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3% 4%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TA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옛날에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게임 만들어진 지 벌써 한 6년쯤 됐죠. 그다 보니까 멀티코어 활용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CPU가 어떻게 돼 있어요? 놀죠? CPU가 놀아요. 생판 놉니다. 왜? 여유가 있어도 좀 더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요새 얘기로 하자면은 발자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 보니 GPU도 놀아요. 보이시죠? FHD에서는 GPU 로드율이 44%고 이쪽엔 심지어 37%예요. 3080 같은 경우에는 QHD에서도 50% 로드율이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제 성능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어이가 없죠. 이 정도 제 성능을 못 내다 보니까 FHD나 QHD에서는 차이가 없고 4K 정도 돼서 90% 로드율 이상 GPU가 뽑아줘야 이제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배그는 더더더더 심각해요. 발자카 하면 배가 아닙니까? 배가 안 보세요. 4K 환경에서도 100% 로드율은 커녕 90%도 안 돼요. 80몇 프로 로드율. 90% 잠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요. 평균적으로 80% 중반 정도의 로드율을 보여줍니다. 4K 환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QHD나 FHD에서는 보시다시피 로드율이 50%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래픽카드 꺼주면 뭐합니까? 게임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는 걸요. 그래서 요런 게임들 굿게임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경우 3080하고 2080 Ti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사양이 높은 게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니터도 점점 고해상도로 바뀔 거예요. 뭐 DQHD라든지 4K라든지 아니면 QHD 144 모니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 3080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성능 편차를 제가 또 다시 평균을 내봤어요. FHD에서 평균은 21% 차이가 납니다. 2080 Ti 대비 3080이 21% 좋다고요. QHD에서는 23% 정도가 나오고요. UHD에서는 거의 30%에 가까운 28%의 성능 격차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좀 심각한 발적화인 배틀그라운드는 빼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얘기하실까봐 배그를 빼고 계산해봤어요. 빼고 계산하면은 FHD에서 거의 25%, 그러니까 24%의 차이가 나고요. QHD에서는 26%, 거기다 UHD에서는 30%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만 빡빡 집어넣고 요거 측정을 해버리면은 30%, 35% 차이도 날 수 있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쇠오툼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만 집어넣으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배그 같은 최적화가 안 된 게임을 넣고 평균을 잡더라도 FHD 환경에서 3080하고 2080 Ti의 성능이 20%나 벌어진다는 거는 고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영상 이후로 뭐다? 2080 Ti의 중가격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2080 Ti만 박살 나겠어요? 2080 슈퍼, 2080, 2070 슈퍼까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씨 팔아먹으려고 약 판다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잘 나온 제품이에요.
내가 기억하기로 보통 전 세대 최상위 제품하고 다음 세대 차상위 제품, 그러니까 최상위 제품 바로 아래 제품하고 비슷한 성능에 나오거나 조금 더 요놈이 좋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이 아니라 그냥 뺨때기를 때려버리는 수준이에요. 아니 환경이 차이가 좀 작게 나는 FHD에서도 20% 차이고 UHD는 30% 차이 나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2080Ti 뺨때기를 3080이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다가 제가 특이한 걸 한번 봤어요. 배그 보면 알지만 클럭이 있잖아요. 1000에서 잘 안 올라가요. 지금 드라이버 최적화가 안 돼서 클럭이 한번 까지고 700까지 까졌죠. 700, 800, 900에서 안 올라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에 끼워놨어요. 여러 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아직 드라이버 버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상황에서 클럭이 내려가요. 클럭이 까지고 복구 안 되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거 있는데도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진다고요. 3080 진짜 잘 나오지 않았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고쳐주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분명히 이제 폭이 조금 더 벌어질 거예요. 특정 게임에서 뭐 프레임이 덜 나오거나 아니면 클럭이 까지는 그런 증상을 다 해결한다면요. 그리고 파스하고 타임스파이도 제가 점수를 매겼는데 보시다시피 파스는 9500점 정도 차이 나고 타임스파이는 400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80Ti와 3080이요. 전체 평균 프레임을 봐서도 꽤나 큰 폭으로 차이 나죠. QHD에서 얼마 차이 납니까? 20프레임 차이가 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3080쯤 되면 QHD 144를 꽤나 즐겁게 즐길 수가 있다. QHD 144 모니터 산다고 해도 나는 말리지 않겠다. 세 자리 숫자는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충분히 나와요. 다만 이 얘기는 했어요. UHD에서 60프레임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즐겁게 게임하기엔 좀 빡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게 내가 3탈러 때문에 그 얘기했어요. 3탈러는 최소 프레임 30프레임 밖에 안 나오더라고. 끊겨요 뚝뚝. 레드 리뎀션에서도 50프레임 정도고요. 디비전에서도 50프레임 정도고 최소가 평균도 6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막 풀업으로 4K를 잘 돌릴 수 있느냐 할 때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뭐 디비전 레데리 토탈워 이런 고사양 게임에서는 아직까지 4K를 뭐 144를 쓴다든지 아니면 4K 75모니터를 쓴다든지 할 때 약간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배그나 GTA 같은 조금 시대가 지난 게임을 할 때는 불편함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데이트를 딱 정리한 거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QHD 이하에서는 약간의 병목이 발생하여 최대 로드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2080Ti와 3080이 비교를 하더라도 4K가 아니면은 좀 격차가 좁혀지긴 한다. 그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무려 20% 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80Ti를 이제는 더 이상 살 일이 없을 것이다. 3080은 정말 잘 나온 제품이다 라는 평가를 첫 번째로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 평가, 3080은 진짜 QHD 100프레임의 새 사양이 왔음을 알리는 포문입니다. QHD로 정말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4K 60프레임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풀업 환경의 게임 환경이 왔음을 알리는 제품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거 수치로 보니까 그게 눈에 팍 보이죠?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여튼 사실 제가 이 영상 일일이 찍는다고 게임 하나당 5번 정도 벤치도 돌렸어요. 진짜 3일 거의 막 밤낮을 잠도 줄여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재미는 있었습니다. 제품이 정말 잘 뽑혔어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제품으로 3080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금 터프 제품이 있죠. 터프 제품이 전량 어디? 쿠팡에다가 98만 9천원 고정 가격으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번에 아수스가 좀 뭐지 가격 안정화 위해 힘썼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소매상에 풀리게 되면은 가격이 소매상은 몇 개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물량 총판에 넘기지도 않고
소매사한테 넘기지도 않고 쿠팡에 판매가 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제가 한 두세 개 슬쩍 빼서 저한테 주면 안 되나요? 했는데 안 된대요. 저도 못 받는 거 보니까 요거 진짜 전물량 다 정찰제로 판매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행보를 맞춰서 초기 물량치고는 나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리고 요 사시는 분한테 초치는 내용이긴 한데 꼭 한번 언급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70하고 80, 3070, 3080 사이에 성능 격차가 좀 큰 갭이 존재하고요. 3080하고 3090도 중간에 갭이 꽤 큽니다. 요 갭 사이를 메꿀 슈퍼이든지 아니면 TI든지라는 제품이 나오는 거는 거의 100% 확실시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080을 사면 뒤통수 맞을 각오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경고해 드리고 3080 일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지름을 하시고 기쁜 얼굴로 2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부 보고 지른 게 낫기도 한데 1차 물량 별로 없을 테니까 사시는 분 별로 없겠지. 2부는 좀 천천히 올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